그리고 참고로 그 돈이 많다 적다 하는 의미가 참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처음에 혼자 되고 애기하고 집이 없어서 막 살집을 구하러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저는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돈 많은 거 필요 없어. 돈은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마당 딸린 집에 차한대 있고 1년에 휴가 한두번 정도 갈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도 덜도 말고 그 정도만 있으면 돼 하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한그 개념에는 비니하고 나랑 살수 있는 방두 칸짜리 집에 저는 이제 운전을 싫어하니까 차는 꿈도 안 꿨고요. 휴가도 여름 휴가 한번 가는 거 1년에.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언니한테는 그 언니가 생각하는 돈이 많다는 거는 아예 다른 개념이었던 거죠. 내가 꾸는 꿈보다 덜 럭셔리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게 적당히 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언니는. 그죠? 나한테는 그보다 소박한 꿈인데 돈이 되게 많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많고 적다는 게 이렇게 상대적일 수가 있구나. 그거를 처음 느꼈거든요. 그 언니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탐욕스럽게 보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한 뒤에 이렇게 후원이 쏟아지는 거를 보면서 좀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한 거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되게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많은 이 일련의 일을 거치면서. 이것도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한 데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좀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뭐 사든 빌리든 차를 몰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좀 경제적으로 스타빌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1,000만 원을 모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내가 몸이 다시 건강해지면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지원을 끼고 있었고, 또 제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가 통장에 조금씩 돈이, 아, 삼각대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네. 이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돈을 버는 규모는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을 때보다 커졌는데 이제 씀씀이는 똑같으니까 돈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참에 나도 돈을 종잣돈 1,000만 원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아이가 크면 저는 차가 정말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나 필요하지. 그래서 아, 차가 필요한 시기를 잘 넘겼구나 싶었는데 정말 유럽에 살면요. 차가 없이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나이가 클수록 차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권도 보내라고 하셨죠? 태권도를 보낼 애도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8분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비니가 다니고 있는 보이스카우트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가면 5분, 자전거를 타고 가면 15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피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다, 두렵다. 근데 피할 수가 없다, 아이 때문에. 그 중에는 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고 정말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면허도 있고요. 심지어 수동면허도 땄고. 근데 한국에서의 수동면허는 여기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여기서는 자동만 되고 수동을 따고 싶으면 10시간의 운전교습을 받아서 운전 강사의 사인이 있어야지 수동을 몰 수가 있고 유럽은 다 수동인 거 아시죠? 차를 렌트하려고 해도 95%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사는 한 수동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서류 절차 이런 걸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최소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서류 작업도 너무나 힘든데 차가 생기면 또 얼마나 많은 서류 작업이 있겠으며 무엇보다 저는 그 두려움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운전을 할때 하더라도 일단 할줄 알고 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창피하니까.
운전한다 그래놓고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운전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누가 조수석에 타면 운전을 할수 있고, 독일에서 네덜란드까지 고속도로도 1시간 운전을 해봤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남동생하고 아빠의 호의를 받아서 저기 외곽에서 서울 시내까지 1시간을 타보기도 했고, 힘들더라고요, 한국은 운전이. 근데 저는 운전을 잘 모르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남동생이 더 식겁을 했죠. 나중에 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그때 정말 큰 사고 날 뻔한 거 아냐고. 근데 동생이 침착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색을 안한 거예요, 저한테. 저는 모르니까 룰루랄라 왔고. 아시죠? 초보들은 그왜 뭐라 그러지? 그 모르겠다 이름을. 그 거울 있잖아요, 운전대 이렇게 양옆에 있는 그 거울. 뭐라 그러지? 그게 접어줘도 모른다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운전이라는 거는 정말 인생의 과제 같은 그런 건데, 요번에 사고가 나고 빈의에 일을 겪고 하면서 차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한 번에 왕창 받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라는 계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2024년도에 저의 채널을 통해서 이 찌질이 겁쟁이의 천방지축 운전 교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줄은, 정말로.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우면 안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운전을 했던 게 항상 저는 이렇게 마음에 화가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분노, 그래가지고 공격성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운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 후달거려서 도저히 운전대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만땅이고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화가 나고 이럴 때에는 운전대를 딱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쫄보가. 근데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찌질이 겁쟁이들이 운전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경이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운전 결국 안 하고 도망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운전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 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차도 이렇게 알아보고, 운전 교습도 알아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